코뼈가 없는 것처럼. 그럼 화장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화장하는 데 한 40분. 오, 화장하는 데 거의 만드는데 거를? 이게 지금 정상인가? 코에 컴플렉스가 생겨서 다시 수술을 받게 된 김사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일까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수술은 언제, 두 번째는 언제 했어요? 첫 번째 수술은 8년 전에 했고 두 번째 수술은 6년 전에 했습니다. 코가 좀 이렇게 복코처럼 터져 있다고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졌으면 좋겠고 오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코 수술했을 때는 왜 재수술하게 되셨어요? 아, 첫 번째는 그때는 저가 진짜 아예 코뼈가 없는 것처럼 진짜 코가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다시 한 거는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높이나 길이 뭐 이런 거 상담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필러랑 이제 하이코라고 실 넣는 수술 시술 그거를 했거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위에다가 원래는 이제 염증이 생겨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은 이제 구축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세 번째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가 네. 수술 후, 두 번째 수술 후에 네. 하이코랑 필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녹였어요. 아, 그래서 낫고 지금은 녹인다. 네. 코 괜찮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첫 번째 성형외과랑 두 번째 성형외과가 둘 다 코를 망쳐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그거들은? 아, 그때는 근데 좀 20대 초반이라서 그냥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 어디에서 했더라 이런 거 듣고 갔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말씀하실 때도 네. 코가 엄청 막혀있는 느낌이 이제 꼬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네. 그게 지금 부작용 중에 하나신가요? 부작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원래 비염이 없었다가 생긴 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 이게 컴플렉스 때문에 위에다가 뭔가를 더 하게 되니까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라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게 됐습니다. 목표가 좀 뚜렷하신 분을 원했었어가지고 딱 정확하게 콕 집어서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가 된다 했고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일단 코가 제가 많이 이렇게 모으고 싶었는데 코가 두껍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었고 본인이 뭐 생각한 대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병원 자체가 좀 화려한 코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라님이 네. 원하셨던 코 모양이 있었잖아요. 네. 사진도 엄청 보내줬는데 네. 보여주세요 한번.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코를 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비주를 좀 나오게 해가지고 코가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길기 때문에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포토샵 어떻게 하는지. 거의 만드는데 코를? 맞아요. 코 전용 화장품이 있을 정도로 아예 그냥 파이어로 네, 그려요. 화장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화장하는 데 한 40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좀 그래도 자존감 높은 편이라서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안 그래도 코를 계속 가리게 되더라고요. 머리카락으로 뭐 그런 어떻게?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좀 SNS 이런 거 많이 눈팅을 하는데 계속 보다가 라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의외로 근데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 기대되면서 두렵기도 하고 제가 근데 수술을 하다가 마취가 풀린 적이 있어서 그게 조금 무서워요. 제가 원하는 코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부가 지금 치료가 지금 원장님 상담받고 오겠습니다. 우리 그때 얘기한 거 약간 비주를 빼자고 네. 네. 본인이 지금 내 코에서 내 비주가 조금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혀 조금? 근데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근데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 이렇게 덧대고 싶다고? 네, 왜냐면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네네네. 모여보고 싶은 거, 보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네. 원장님 스타일대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을 원장님한테 주입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본인의 만족이 중요하니까. 아. 왜냐하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디더라? 우즈베키스탄 분인데 300을 만들어 달래. 아, 그래, 아, 왜요? 아, 자기 나라에서 그냥 이쁘대. 그럼 해줘야지, 뭐 어떡해. 어, 아니, 지금도 눈도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게 지금 정상인가? 우리 입장에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네.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고 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게 맞아요. 코 안에 특히나 오른쪽 여기 꽉 차 있죠. 콧물, 이게 다 콧물이에요. 하비각계라고 하는 뼈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러뜨리고 비중격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 왼쪽 공기끼리는 빵 뚫려 있는데 오른쪽은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보면 실리콘 자체가 이렇게 여기가 떠 있죠. 미간 부분이 뭔가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게 요거기 때문에 여기는 낮출 겁니다. 지금보다 좀 낮춰서 정면에서 봤을 때 크고 뭔가 빵빵한 느낌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뼈가 큰 게 아니라 살이 두껍다 하면은 이거는 이 수술로는 큰 효과를 못 보는데, 살았으면 지금 뼈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세 번째니까 네. 진짜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코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뵐게요. 네. 네. 수술한 지 2주차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코 수술을 두 번 했는데 두 번을 하고 나서도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계속 다니고 있다가 라체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붓기는 처음에 한 3-4일째 때가 제일 심했고 멍도 되게 많이 들어있었고, 근데 이제 3주 전부터 계속 약을 먹어주니까 후 관리도 잘 해주고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붓기가 빠진 상태입니다. 붓기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밑에가 조금 뭉툭해 보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빠지면은 얄쌍해진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원장님한테 비주를 좀 더 빼달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원장님이 비주 그냥 안 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대로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염 기능 수술을 같이 하면서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 그래도 세 달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족감은 당연히 100점 만점에 200점입니다. 오늘 라첼 와가지고 화장도 받아보고 약간 스타일링이 변화를 줬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못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좀 배워간 것 같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2탄에서 만나요. 안녕.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